먼저 이제 데코크림을 한번 짜서 팬더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랑 초코 느낌 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막 아껴 써야 될것 같아.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파츠는 요런 것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색깔 맞춰서 만들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 요거랑 초코랑 화이트랑 이렇게 두개 섞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꼭 팬에다 벗기고. 15ml라서 아껴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엄청 귀여운데요? 제이포니 크림과 비교하면은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이 하나로 탑로더 한 하나는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로. 근데 이걸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고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개.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좁고 기본적으로 많이 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짜볼게요. 전체를 다 짜면은 아, 다 모실 것 같고 가운데 동그랗게 해서 한번 짜볼까요? 동그라미로 뒤에도 보호필름 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작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여기 안에는 화이트로 하고 한땀한땀 하거든요. 이게 근데 크림이 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묽을까요? 오, 안 묽어요. 이 하나씩 해서 한번 팬에다가 이쁘게 짜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데코크림이 오래되면 묽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안 나오고. 아, 근데 묽어지면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뭐 냉동실에 얼려놓으라고 하는데 냉동실에 얼려도 될 수가 없는 게 데코크림은 한번 얼거나 이렇게 묽어지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뽑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지점에는 바로 나온 데코크림을 팔면은 이게 폰연지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요. 오래된 데코크림이 있는 그런 지점들은 아마 묽게 나올 거예요.
이쁘다. 같이 들어있는 핀셋으로. 근데 소녀님 요거 뒤에 살짝 붙여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이건 저희 제이폰에서 판매하는 12종 붓고가루. 이렇게 꾸며주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건 다이소 제품 아니고 이건 제이폰 제품이에요. 이런 구슬도 손가락 해주네. 귀엽거든. 이렇게 데코 크림 아껴 쓰는 적 처음인 것 같아. 쪽포토끼 다이소 제품으로 완성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스탠드형 탑로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면이 아까 뗐죠? 뒤에도 띄워줄게요. 이번엔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데코크림 아끼지 않고 무려 세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 써볼게요. 이게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쓰다가 남은 뚜껑 닫고서는 보관하면 되고요. 깍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아마 같은 데코크림이니까. 제이포닛 것도 하루 굳으면은 하루 냅뒀다가 굳으면 물에 담그면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이소 것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반이 났었어.
아, 근데 조금 짜기가 좀 어렵네. 잘해가지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안쪽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안쪽은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뺄게요. 여기에 좀 예쁜 파츠들을 넣어볼게요. 근데 여기 밑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짜면 바닥에 닿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구슬 아까 이게 제이포니 구슬인데 파스텔 믹스 구슬일 거예요. 이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뭐. 구슬만 붙여줘도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너무 이쁘다. 완성. 두 개 완성했어. 카트로 따라서 파이핑을 쭉 해보고요. 일단 붙여볼게요. 이 전에 여기를 먼저 테두리를 해줘. 여기를 일자로 쭉쭉 짜볼게요. 동글려면서 이렇게 짜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름 같네요. 구름
크림 하나만 있어도 이게 한 세트만 있어도 되게 잘 가지고 놀겠는데.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 그럼 어디 가지나? 이제 접었으면 더 편한 거 아시죠? 와, 하트 귀엽다. 여기 안에도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남은 게 데코크림. 아직 증명사진 꾸며야 돼서 하나는 좀 아껴야 될 것 같아. 이게 데코크림이 엄청 부드럽긴 한데 이게 질감이 조금 되게 묽어질 것 같은 질감이에요. 조금 오래되면 금방 묽어질 것 같아서 사고 나서 바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두면은 집에 두면은 빨리 묽어질 것 같은 그런 질감이거든요. 제가 데코크림을 한 5년 정도 써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 이건 어떤 데코크림이구나 감을 알겠더라고요. 요거는 부드럽게 되게 잘 되는데 금방 되게 묽어질 것 같은 느낌. 엄청 묽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쭉쭉쭉쭉 짜서. 남은 하츠로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요? 고소고추 이런 반투명 구슬이 붙이면 이뻐요. 그래서 저 포장는 키트나 타코 만들 때 이런 반투명 구슬 많이 사용해요. 완성했고요. 다음에 증명사진을 한번 꾸며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를 쭉쭉 밀어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 이제 데코크림이 좀 되면은 이렇게 입구가 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깨끗한 이쑤시개나 핀셋으로 이렇게 입구를 한번 긁어주세요. 그러면 잘라. 마지막 그다음 나머지는 브라운으로 데코크림은 말리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구에 살짝 묻은 거는 금방 굳어요. 그래서 살짝마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자, 휴지로 닦는 게 아니라 핀셋, 기역자형 핀셋으로 꼭 빼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이거는 제이포니 건데요. 이것도 하트 믹스 하트 진주인데 이것도 되게 색상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데코가루를 붙여주면 조금 더 귀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완성.
자, 완성했습니다. 이건 핀케이스 데코댐으로 꾸며본 거고요. 이건 스탠드 텀블러에 꾸며본 텀블러.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이 15ml 데코댐 크림은 되게 부드럽고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양이 조금 적어서 데코된 크림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는 데코된 크림 추천하고. 근데 이게 지역에 많이 없더라고요, 크림이. 그래서 구하기가 좀 어렵다. 네,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은 제이포니 데코크림과 크기 보시면 이제 50g으로는 하나 좀 넉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하나로는 텀블러 하나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구매하실 분들은 크림을 좀 많이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이포니 데코크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오늘 영상 유익했나요? 다이소 데코크림으로 이렇게 텀블러를 만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도 좋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까 우리 산 리본 끈으로 주름 레이스로 텀블러를 만들어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